아나운서 임평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네. 찍었어요. 3시쯤 와가지고 막 리허설 하는 것도 다 봤는데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떨리시고 네. 청심한 듯이고 막 계셔가지고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네. 새빛 톡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네. 투표할 수 있는 창을 이후에 2차 자유복 심사 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방할 수 있어요. 새빛 톡톡 까셨습니까? 네. 벌써요. 예. 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투표가 1차가 아니라 2차 때 열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비밀번호가 그때 오픈됐대요. 네, 저희가 지금은 아마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때 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에게 한 표 정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힐링폴링 수원화성축제 기간 중 특히 2023 정조대학 능행차 중에서는요. 재연행렬에서 정조대학 및 해경궁 홍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분을 선발하는 자리에 영광스럽게 저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러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오늘 전반적인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참 그 나눠드릴 리플렉 같이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잠시 내빈분들을 소개하고요. 관복과 당의차림으로 1차 선발이 진행됩니다. 이때 1분 자기소개를 여기 딱 가운데에서 오늘 후보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민요 축하 공연이 있고요. 또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님들을 소개하고 만나보는 시간. 그리고 중요한 게 2차 심사입니다. 네. 자유복 차림으로 또 쫙 나오실 텐데 그때는 제가 직접 1대1로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 인터뷰. 그 시간이 가장 긴장된다고요. 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프라노의 또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면 다양하게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끽하시고요. 네. 그리고 수상자 발표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시의장님의 또 마지막 교지전달까지 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이 또 선발이 되실까요?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네. 하고 기대도 됩니다. 1회 홍순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수원 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심사위원장님 계세요. 자, 그리고 시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김서진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박현수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수원문화원 우리 박미연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염상덕 전 수원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문화원장이시죠. 김복식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촬영하고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가 이제 14대 선발대회를 이루는데 네. 역대 정조대왕과 어머님 해경궁 홍씨들께서 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마마님도 먼저 선배님부터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7대 해경궁 홍씨이세요. 성두경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 있습니다. 네. 자, 8대 두 분 한 번에 소개해드릴게요. 해경궁 홍씨의 임금자님, 정조대왕의 이봉주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11대로 갑니다. 9대도 오셨는데 이따 심사위원석에 계셔서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대 우리 해경궁 씨 한명숙님 그리고 정조대학의 윤성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우리 해경궁 씨의 유정임님 그리고 정조대학의 김웅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십시오. 자, 수원예충의 오영규 회장님 오셨네요. 예,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야외 무대라서 오늘 우리 직원분들이 내비친 하는데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오시는 대로, 중요한 분 오시는 대로 저희가 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차 심사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관복을 입고 워킹 후에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뒤에 보니까 근데 이미 보이는데요. 보입니다. 네. 자, 관복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멋스러움인지 또 정조의 품위가 느껴지는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점찍어 보시면 더욱더 이 시간을 즐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내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리플렛 팜플렛 보시면 3번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인 저 그걸로 서승원 후보님 사퇴하셨습니다.
선수관님. 그래서 오늘은 총 1번부터 6번까지 6번. 근데 번호는 똑같습니다. 1번부터 네. 7번. 심사위원분들 예, 아시죠? 3번은 안 계십니다. 예. 먼저 청주대 양역의 참가자 1번 만나보겠습니다. 문상철이.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사 같아 무사. 예. 라인하고 왕이 될 상이요. 심사위원 소개 인사. 여러분께 인사. 그리고 다시 심사위원석을 향해서. 아, 그치. 아, 네. 네, 수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조대왕 후보 1번 문상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찐 토박이로 구운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과 유천동을 거쳐서 현재는 성죽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여기가 행궁광장인데 행궁광장 길 건너 맞은편에 보면 여민각이 보입니다. 여민각 뒤에서 저희는 사회가치 실현을 일을 하고 있는 50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현재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을 선물 받게 되었는데요. 국가의 총 책임을 지는 리더의 리더십이 어떻게 운영을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게 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 동안 유명한 그리고 리더십을 잘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왕이 두 분 계십니다. 조선 전기는 세종대왕이 있고 조선 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정조의 리더십 코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5049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살을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다섯 발을 쏘게 되면 1순위라고 하고 총 10발, 총 10순을 쏘게 되면 50발을 쏘게 되는데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관조차도 30발 이상 맞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조대왕께서는 50발 쏘면은 50발 명중하는 명사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관역에 맞추지 않고 허공에 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허공에 한 발을 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수원 시민 여러분 약 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중한 마지막 화살 한 발은 여기와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수원 시민의 마음의 깊이 애정으로 사랑으로 연민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큐피트의 화살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후보 1번 문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후보 2번입니다. 김재학 후보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광교에서 온 김재학입니다. 저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사랑인데요. 제가 만약 정조대왕이 된다면 수원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제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싯적 경북궁에서 경북 숨은 대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정조대왕이 수원에 왔을 때는 정영용 군사를 데리고 왔을 텐데 그 숨은 장 구령을 한번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정영용은 듣거라! 전체 향 좌우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여라! 이상입니다. 와. 다음 후보 만나보시죠. 이제 제가 바로 4번입니다. 그죠?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번! 이은태! 큰 박수 부탁드려요.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조대왕 후보 4번 이은태입니다. 지금 현재 권선 일동에서 통장으로 8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워크숍 때 우리 수원 문화원 원장님께서 이래 정조대왕은 굉장히 엄격한 후보를 뽑았다고 합니다. 키는 175cm 이하,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계셔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172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남사녀로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99세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정조대왕 후보가 만 5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만 50세입니다. 여기 12분의 심사위원분과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응원해 주신다면은 이번에 정조대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참가번호 5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힘차게 소개해 드릴게요. 강승호!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에서 온 강승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존중하는 정조대왕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지금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 기쁨이 더 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후보님과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조대왕 최경공씨 화이팅! 수원 여러분 화이팅! 네, 화이팅! 6번 후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형! 여유로운데요? 정조대왕 6번 후보자 김종혁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사랑하는 와이프와 어머니를 모시고 두 자녀와 함께 권선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류일동에서 공구상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류일동에서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권유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저를 응원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7번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7번 정조대왕 후보 신성철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반동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학교를 수원에서 마치고 또한 같은 우리 아들과 같은 은사를 모시는 영광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동 순대타운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동에 만일 개천에서 용이 난다면 지동 수원철에는 신성철이 있습니다. 지동시장 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 신성철 정조대왕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조대왕역 후보 6분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조대왕의 어머님 해경공공씨 후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이제 함께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전통의상 당의를 입고 나오시겠습니다. 모두 13분입니다.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참가번호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조금숙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 이동 통장 조금숙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듬직한 남편과 사랑하는 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업은 안내 방송을 하고 있고요. 현실에 충실하자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35년 동안 소방대에 20년을 넘게 봉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요즘 제일 좋아하는 화성이동 동직원들과 통장님들의 교류가 저를 가장 활기차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의 생활에 담비를 뿌려주는 무식이기 때문입니다. 화성 1통장을 하면서 여러 선후배님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살게 타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수원시와 우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후보 2번 김수민. 부채를 살랑살랑 흔드시면서 여유롭게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2번 김수민입니다. 사는 곳은 체루 3동 참익 아파트에서 37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남편은 사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1남 1녀입니다. 네, 하는 일은 한양하루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인생관은 도전입니다. 3번 남미화.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3번 남미화입니다. 광교에 살고 있고 사랑꾼 남편과 착하고 예쁜 27세 딸과 늦둥이 10살 아들이 있습니다. 제 직업은 경기 실용무용협회 회장이고 이혼악지 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관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인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제가 나이가 딱 지원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문화원에 1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4번 참가자입니다. 이금옥. 네, 안녕하세요. 해경궁 홍씨 후보 4번 이금옥입니다. 아들, 딸과 남편이랑 수원 호매실댁에서 등지를 틀고 산 지 지금 26년째입니다. 수원은 참 살기 좋은 곳이죠? 제가 제2의 고향입니다. 지금은 더 수원 어르신 재활 루치원 동수원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동수원점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혹시 그 재활 루치원이 뭔지는 아시죠? 요즘에는 노인이 많아져서 어르신들을 낮 동안 모셔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 분 한 분 우리 30분의 어르신들께 하루 종일 그분들의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해경구 홍씨의 삶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경구 홍씨 후보는 53세에서 60세 사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참가 번호 5번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5번 김미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선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멋진 아들과 예쁜 며느리가 있는 동네 아줌마 일명 꽃미경이라고 합니다. 우만동에서 작은 음식점 삼겹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세 한식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봉사가 항상 즐거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성행궁 항상 행사 때마다 참석하여 봉사요원으로 참석하면서 해경궁 홍씨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나마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해경군 홍씨가 된다면은 수원 시민으로서 정말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6번 참가자 유선자. 안녕하세요. 해경군 6번 후보 유선자입니다. 수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조선 왕조에서 가장 성공한 정조가 만든 개혁 도시입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예술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있습니다. 최고의 맛 갈비가 있고 순대가 있고 치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경군 홍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원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아름다운 수원 이 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34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한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근력들을 모아 저는 이제 수원문화유산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관은 지여처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못 볼 것처럼 열심히 황금의 시간을 갖고 살고자 함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을 가지고 이번 해경군 홍씨 대회에 뭔가 저도 일획을 긋고 싶어서 지원한 6번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7번 장정희. 안녕하세요. 저는 팔달구 교동에서 38년을 살고 있는 7번 장정희입니다.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무용활동을 활발하게 수원에서 문화예술을 활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을 수차례 하면서 한국무용과 수원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그런 곳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남편과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2명 있습니다.
101세 대신 시어머님과 38년을 함께 살았고 네, 어머님이 아쉽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님께서 제가 궁중무용을 하거나 또 사극의 드라마로 혜경궁 마마님이 나오시면 너도 저렇게 훌륭한 혜경궁 마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이 혜경궁 마마 선발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보 8번 박삼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서원 1동에서 온 혜경궁 홍씨 후보의 8번 박삼연입니다. 저는 근서원 1동에서 따뜻한 이웃이 있는 거슬비에서 28년 살았고요. 또 근서원 1동 주민자치에서 10년간 봉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친구 같은 남편, 동갑 남편과 딸 같은 아들과 한 명과 아들 같은 아들 한 명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20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일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행복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9번입니다. 길남주. 안녕하세요. 2023년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 9번 길남주 인사드립니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대왕의 어머니로서 어지린, 참으린, 사람인의 세 가지 덕목으로 삶을 쓰셨다 합니다. 저는 화장동에서 한사랑길봉사단이라는 97회차 봉사를 집수리 봉사를 해드렸고요. 방범대장 활동도 하고 있고요. 공유냉장고 매니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혜경궁 씨를 담고자 봉사를 하고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혜경궁 씨 선발대회 후보 기호 10번 김윤희입니다. 저는 세리동에 살고 있고요. 저희 자녀로는 33살 된 딸과 31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어린이로 양육하고자 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해왔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인사 잘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키우는데 자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만약에 혜경궁 홍씨로 뽑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원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며 언제나 수원 시민으로 빛내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10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30년차 살고 있는 11번 양일향입니다. 수원을 살아오면서 통장 10년을 걸쳐 주민자치에 몸담아 주민들과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11번 양일향이를 혜경궁 홍씨 역으로 선발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휴일도시 수원을 사랑한 메탄당에서 온 참가번호 12번 최지우입니다. 한국 모양이 특기이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1년 동안 쉬면서 메탄 산동 복지센터에
문화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역사를 전공한 가족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정조대왕은 가장 큰 성군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군을 키우신 해경부 홍 씨를 닮고 싶고 저의 따스한 인상과 온화한 미소를 수원 팀내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오늘부터 해경군 홍씨로 살고 싶어 도전한 13번 백미경입니다. 102세 시아버지와 97세 시어머니가 현재 생존해 계시며 7남매의 만면우리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유나 밀려 자녀를 두고 있으며 16개월 된 손자 깜찍이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인생의 좌우명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살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되고 싶어 도전한 13번 백미경입니다.